안녕하세요. 호랑이 책방의 마루아. 메이입니다. 오늘 저희 세 번째 시간이죠. 같이 읽어볼 책은 알비르 까미의 페스트와 정유정 작가님의 28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삶이 심각하게 제약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이 바이러스에 지배받고 있어서 이 책을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전염에 대한 그 공포감을 심리적으로는 아마 안정을 드리기 위해서 방독면은 없고 대신 이 스노클링을 썼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자, 책 얘기 바로 들어갈까요? 이두 책의 공통점은 네. 그 전염병이 돌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가 폐쇄되는 점이죠. 근데 오래전에 읽었을 때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실존 문제나 뭐 정치 상황을 다뤘구나 이랬는데 막상 지금처럼 실제 상황에서 읽으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천천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페스트는 버무사의 방고님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이 번역가가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까미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삶에 대한 애착,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 뒤집어서 보면 까미는 인간을 힘들게 하는 악, 그런 거를 전쟁, 독재, 감금, 억압, 차별, 질병, 빈곤,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는 좀 다르네요. 그리고 페스트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프랑스 오랑시에 페스트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일단 희망적으로 생각해요. 별일 아닐 거라고 하다가 사망자가 자꾸 올라가니까 시가 폐쇄되고 사람들은 잠시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카페 같은 곳에서 농담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 적응을 해요. 왜냐하면 내신 곧 끝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태가 점점 악화되니까 다시 또 절망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시를 탈출하거나 방화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총성마저 사람들이 무뎌져요. 워낙 페스트로 죽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페스트는 점점 더 도시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의사가 있어요. 리웨라고. 모든 대사가 명품입니다. 이 의사는. 그다음에 여기 취재하러 왔다가 발이 묶은 신문 기자 랑베르. 갑자기 나타나서 리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타로라는 사람이 있고요. 범죄자이지만 이때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버는 꼬따르라는 사람도 있고 또이 질병이 우리에게 관심,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신부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인물을 내세워서 재난에 대응하는 인간 군상을 보여줍니다. 저는 재밌었던 게, 까미는 이런 전염병 상황 사실 겪지 못했거든요? 상상만으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재밌어요. 일단 주인공 의사 리에가 페스트 같다고 하자, 시에서는 부정을 해요. 괜히 여론을 어수선하게 하지 말자. 그러다가 사망자가 조금씩 나오자, 개인 위생을 막 강조해요. 그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시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자가 격리를 권고합니다. 그러다가 터질 대로 터지자 갑자기 사태 선포를 하고 시를 폐쇄합니다. 이번 그 중국 우한 상황과 정확히 매치되지 않나요? 네,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그 작가의 상상력이 매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소설 28은 2013년에 출간되었습니다. 6명의 화자가 번갈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소설이 진행되는데요. 6명의 화자 중에 동물이 한명 껴있습니다. 그 늑대개 링고의 입장에서, 개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전염병 사태에서 인간들의 행동을 그 개의 입장에서 그런 게좀 특이했고요. 5명은 여기 119 구급대원, 간호사, 아니면 취재하러 온 기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수의사, 이렇게 토탈 6명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게 조금 특이하고요. 여기 이제 페스트에서는 모두가 이제 페스트로 다 죽는데, 소설 28에서는 빨간눈 괴질로도 죽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 때문에 방화, 총상, 폭발사고, 윤간, 또는 이제 짐승에게 물려서 죽는 그런 다른 죽음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서 조금 더 비극적입니다. 네, 28 줄거리 잠시 들려주시죠.
화양시 한 맨션에 119 구급대에 전화가 옵니다. 어떤 맨션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출해 달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 개장수가 이미 눈이 충혈되어 있고 고열과 뭐 이렇게 약간 뭐 출혈을 호소하면서 있었는데요. 그 집에 또 개들이 많이 감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상황을 구출을 하고 또 그 상황에서 관리인도 그 집을 방문합니다.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순식간에 거기 있었던 개장수, 119 구급대원, 병원 응급실 간호사, 또 방문했던 그 맨션의 관리인 아저씨, 관리인 아저씨가 키우던 개까지 감염이 되면서 여러 그 호흡곤란 증후군을 호소하고 뭐 출혈을 호소하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죽습니다. 네, 이 하양시의 전염병은 급속도로 퍼지고요. 국가는 바로 개엄령에 가까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언론 통제를 합니다. 이 전염병은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사람과 동물 간에 서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수단을 투입하여 살아있는 개들을 전부 처분합니다. 이번에는 페스트의 재난 상황이 왔을 때 초기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스트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아무 대책이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오래가지 않겠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야. 그들은 재난을 믿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은 재난이 비현실적이고 잘 지나가버리는 악몽으로 여기고 있었다. 제 얘기 같네요. 저 역시 그 구정 전만 해도 이 기사를 들었을 때 아, 진국은 뭐 자주 저런 일이 있으니까 뭐 저기서 끝나다가 곧 끝나겠지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믿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저희한테 왔을진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 오랑시가 폐쇄되자 사람들은 병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 그 사랑한 사람들과 이별에 대한 고통도 매우 컸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편지도 조차 그 서신 왕래를 못했어요. 그 편지 봉투에 균이 묻었을까봐.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해서 그 표현한 문구가 있는데요. 한 줄 읽어드릴게요. 마음에서 피가 되어 줄줄 흐르던 말들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 마음에서 피가 되어 줄줄 흐르던 말. 정말 전하지 못해서 더 간절한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나. 네. 나중에 한번 써먹고 싶네요. 네네. 그 폐쇄 후 성당 신부님이 설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즘에도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성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유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관계로는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애정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랫도록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또 죄 많은 도시들, 카인과 그 자식들,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사람들처럼 이제 여러분의 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세월호 때나 메르스 사태 때 그 국가적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일각에 계십니다. 이게 결국 신이 우리에게 뭐 분노하거나 우리 어떤 사랑을 징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데요. 페스트에서나 아니면은 소설 28에서도 이런 시각들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리에한테 주변 사람들이 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궁금해요. 신을 믿냐? 정말 징벌 때문에 이러냐? 막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때 리에가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의사로서 단체 처벌을 싫어합니다.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한마디인데요. 제가 이래서 이분 대사가 다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에 대해서 이렇게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쿨하게 어렵죠. 이런 부분은. 네. 28에서는 병이 들자 자기들이 키우던 그 애완견들, 막 이런 동물들을 막 길에 버리기 시작해요. 그 동물한테 전염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가족처럼 키우던 동물이 갑자기 너무 싫은 거죠. 그래갖고 길에다 마구 버립니다. 근데 이 장면은 너무 실감내서 제가 가장 끔찍했던 장면으로 기억돼요. 그 동물들이 또 누군가의 숙주가 될 것은 생각 못하는 거죠. 정말 인간의 이기심이 병을 더 퍼뜨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또 여기서 28에서 재밌는 것은 이 재난의 훈수를 SNS에서, 모든 훈수를 SNS에서 주는데요. 페스트의 정보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맨 처음에 페스트에서는 서신을 교환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28에서는 서신을 교환이 안 되니까 이제 SNS에서
뭐 재난 상황 초기에 시 당국이나 보건 당국은 이런 상황에 매뉴얼을 미리 만들었어야지. 지금 당장 만들어라. 아니면 이 화야이란 도시에 내린 저주는 그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신이 보낸 최후의 불벼락이다. 네, 또 정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생마늘과 홍삼을 많이 먹으면 빨간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유언비어도 SNS에서도 돌고요. 정말 21세기 패스트 버전입니다. 요즘에 보이는 거랑 요즘에도 참 그런 거 있죠. 그 차별적인 혐오의 시선 아니면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 것들 또 그렇게 가짜뉴스 같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게 좀 겹쳐지네요. 네, 그 패스트에서 그 도시 폐쇄 후에 각 인물 등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 폐쇄 이후 가장 절망감에 빠진 분류는 여행이나 출장에 왔다 그 도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데요. 원래 그 도시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격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 터전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지인들로부터 바로 분리되니까 그 이별의 고통까지 더 크게 겪습니다. 그래서 패스트에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인물로는 신문기자 람베르가 나와요. 그는 끝없이 탈출을 시도해요. 막 그래서 국경 경비원도 알선해서 막 탈출날만 기다려요. 근데 누군가 괜히 너 나가서 너 와이프한테 점유시키면 어때? 막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안 들려요. 막 그냥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다만 자기가 여기 있다가 그대로 죽을 거라는 막 그런 생각이 도피만을 생각하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정말 그 사람 공감이 돼요. 네. 28에서도 역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 구조된 한기준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여기 남아서 구조대 일을 하지만 자기 아내와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미 뭐 군대가 모든 그 나가는 곳을 차단하고 있어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국내 1번 확진자는 중국인 여성인데 오늘 퇴원한다는 얘기가 있던 것 같던데 퇴원하면 바로 가족에 있는 우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공포보다 격리로 인한 이별의 고통이 더 큽니다. 인간이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못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우한에 있던 우리 자국민을 데려오는 전세기 띄우는 것에 또 여론에서 말이 많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미리 읽으셨다면 그 적극적으로 더 공감을 해주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패스트의 주인공 의사 리에가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이 쉬지 않고 환자를 돌보고 다녀요. 그래서 가장 최전선에서 그러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말수도 매우 적어요. 네, 때 누군가 의사 리에에게 영웅적인 연극은 그만하고 해방이나 기다리시다 하면 그래서 그 리에를 영웅 신드롬에 빠진 사람이냐 이렇게 몰아세우거든요. 그때 리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 영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실함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패스트에서는 그러니까 리에라는 사람이 참 과학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명품 이런 말만 하는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그 제가 정유정 작가의 소설에서는 사실 의사가 그 7년의 밤이라는 네네. 소설에는 잔인한 인물들로 많이 그려져 치과 의사가 정말 악의 축이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묘사하고 있고 오늘 소설 28에서도 자녀 중에서 이제 잘하는 자식만 예뻐하고 잘 못하는 자식은 감금과 처벌로만 일삼고 그 아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동해라는 인물인데 엄청 사고를 많이 치고 다른 사람들 많이 죽이고 불지르고 개들도 많이 죽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28에서도 영웅은 없습니다. 263페이지 읽어볼게요. 이 한심스러운 병원을 구원한 것은 시 당국이나 병원이 아니었다. 이전부터 화양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해오던 중국 노인 20여 명이었다. 그중 자신을 제아의 장의사라고 소개한 62세 남자가 가장 젊었다. 환자가 누울 자리를 만든 이도 환자나 진료팀에 인스턴트나마 식사를 배달하는 이도 그들이었다. 그 당시 시 당국이 결정한 대책은 딱 두 가지였다. 지하 아이스링크를 영안실로 사용한다. 보조 경기장 뒤편 공터에 임시 화장터를 만든다. 보통 헐리우드 재난영화에서는 영웅이 쫙 나타나서 이런 재난을 해결하잖아요. 아니면 큰 조직이 나타나서 뭐 해결하거나. 하지만 이 소설에서나 그렇고 지금 사태에서도 그렇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임하는 사람들, 뭐 의료계나 정부 측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령 중국이 17년 전에 사스 때 악몽을 거울 삼아 그 박쥐 등 야생동물 식용을 엄금했더라면 왜 그때 벌써 사고가 터진 이후에 법으로 정해져 놓은 화난 시장에서 처음 발견하고 보고한 의사를 구속 하기보다는 바로 공개하고 비상 조치를 취했더라면 초기 대응에 성공했을 거고 이렇게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것이 재난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전선에 일할 보건대를 이제 페스트에선 조직하는 사람이 나와요. 타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까미가 이 타르를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마구 쏟아냈거든요. 조금 길지만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아까 성실함과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 같습니다.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 패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를 살피고 있어야지 자칫하면 잠시 마음을 놓고 있는 동안에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병균을 옮겨주고 맙니다. 자연스러운 것, 그것은 병균입니다. 반면 건강이나 완전함, 순결함 이런 것들은 결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 즉 누구에게도 병균을 감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란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긴장을 풀지 않기 위해서는 더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패스트 환자가 된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더욱 극도의 피로와 긴장을 경험합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같은 지구 환경에서 병에 걸리는 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두 권의 책에서 느낀 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 식물,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이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재난에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임하는 것, 또 내 개인이 이 지구에 미안하지 않는 짓을 하는 것, 또 내가 누군가에 상처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동물맥에 호흡기 질환, 동물맥에 폐렴 이런 것들이 오늘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는데 1340년 십자군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페스트가 발병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1918년에도 미국과 스페인 등지에서 스페인 독감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당시 우리나라에도 무오는 독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게 지금 코로나처럼 동물맥에 호흡기 질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축 중에는 새들도 많이 죽고 돼지들도 많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양돈업자, 축산업자와 뭐 조류 이런 업자들의 알력 때문에 이름을 뭐 조류 독감 바이러스로 하느냐 이런 언쟁은 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중국에서 발발한 사스, 2016년 메르스에서처럼 이제는 지구 어떤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뭐 바이러스 질환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 그 여행도 빈번하고 뭐 오가는 것도 많아가지고 팬데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낙담하기나 아니면 낙인 찍기나 비난하기보다는 혐오하기보다는 개인 위생과 면역력을 지키고 평상심을 지키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28의 한 대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때로 인간 없는 세상을 꿈꾼다. 자연의 법칙이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곳, 모든 생명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계, 꿈의 나라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